그것이 알고 싶다. 박창희 씨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밝힐 수 있다 해주시기 바란다. 참고로 인천편에서 송명준이 언급된 숫자는 혼절한 사람 있어? 두 명 있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동안 손절 트립 정찬성 편을 통해 그의 손절이 스토리의 굵은 포인트들을 쭉 훑어봤었다. 이번엔 번외 편으로 놀랍게도 손절 대상은 성명준이다. 둘의 접점 포인트를 못 찾아 의아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2021년 말 좀비 트립의 기획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다. 성명준으로 어그로라. 살짝 불안하긴 한데 민심이. 그래도 첫 편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그로 좀 끌자. 일단 일반인 빌런 참교육이 기획 취지니까 이해해 줄 거야. 근데 박창희 얘가 진짜 성명준 이겼다고? 박창희? 이 듣보는 뭐냐? 근데 하하 이것들 봐라. 내 이름 팔아석 꿀 거하게 빨았네. 벌써 100만 뷰야. 출소하고 걱정이 좀 많았는데 날 살리는구나. 나도 좀 빨아야겠다. 일단 전화 좀 돌리고. 에헤이, 탄물도 다 빨았는데 질척대네 이놈이. 이제 너 없어도 좀트는 잘 돌아가요 이 사람아. 괜히 너 나왔다고 욕 들어 먹어요. 그리고 스파링 영상 좀 봤는데 쉽게 참교육되는 그림도 안 나올 것 같아. 가성비 떨어져. 안 돼 안 돼. 또 너 키워줄 일 있냐? 너도 오디션 프로 폼 잡던데. 아 근데 뭐라 그러면서 자르지? 프로도 아닌데. 아 맞다. 셀럽. 그래 이거다. 응, 좀트는 셀럽 금지. 하하하, 난 천재야. 아니 대장들, 빌런들 파리하고 나도 쪽쪽 빨아먹더니 와 천하의 이 성명준이가 공사당하네? 천하의 이 성명준이가 공사당하네? 뭐든지 처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5초 버티려고 한국 작곡가들이 서슴지 않고 유명 외국곡 전주를 베끼는 거고, 영화감독은 처음 5분 도입 후에 혼을 때려 박는다. 코좀의 야심작 좀비 트립도 첫 편에 어떤 심혈을 기울였을지 상상 가능할 것이다. 이미 차기 시즌에 대한 청사진까지 있었다 해도 최종 확정은 초반 편들의 흥행 확인까지는 미뤄져 있었을 것이다. 다들 알다시피 결국 좀트 첫 번째 편 인천편은 대박을 터뜨린다. 막의 인천이라는 지역 어그로부터 해서 무엇보다도 박창희라는 참가자와 성명준의 스토리라인, 성명준을 참교육했던 참가자, 참교육 어그로가 제대로 끌렸기 때문이다. 즉 성공의 최고 공신은 양아치 참교육이라는 테마였고, 성명준이라는 공공이적급 빌런이 언급되며 그가 참교육되는 그림을 상상케 한 것이 대중의 쾌감 G스팟을 가차없이 타격했던 것이다. 인천대장을 혼내준 참가자를 프로파이터가 참교육하는 것만 해도 도파민 발파 버튼인데, 이런 복선이 그의 참가로 이어져 제대로 혼나는 그림으로 완성되는 행복회로 풀작동을 거부할 격투 콘텐츠 소비자가 있었겠는가. 또한 이를 시발점으로 전국의 대장들이 차례차례 혼나는 상상도 그들을 미치게 했을 것이다. 또한 지금의 좀 더 엄근진 좀트 팬덤 형성 전 보이기에 뭔가 메이저 양지에 있던 엘리트가 대부분의 유명 연예인 유튜버들처럼 자신들만의 인맥풀 안에서 품앗이 출연하며 조회수 빠는 게 아니라 음지의 유명인과 접촉점을 마련하는 그야말로 유튜브 감성 자극점이었던 것도 한몫했다 할 것이다. 재밌는 건 1편의 정작 박창희는 스파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 포인트가 성명준 바이럴이었음을 확정시켜주는 부분이다. 심지어 이게 성명준 헌정편은 아니었나 하는 착각까지 들게 할 정도의 콘텐츠 구성을 선보이는데,
이렇게 무려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조명해준다. 다른 좀투편의 출신 학교까지 언급하며 분량 잡아준 적이 있었던가. 심지어 성명준은 참가자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그의 이름까지 물어보고 다닌다. 반면 박창희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때 웬 여성이 나와 그를 아는 척한다. 남자들도 모르는 사람을 여자가 안다? 주장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연출 부분은 작가 본인이나 작가 지인은 아니었을지. 맞다면 첫 편에서 억으로 제대로 끌어야 된다는 중압감과 간절함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말해주는 것이고, 그만큼 성명준 이름 석자 유명세 사용에 진지했고 계획적이었음 또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코점의 컨펌 적극성의 정도도 대략 짐작해주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잠깐, 설마 박창희가 성명준 참교육해줬다 스토리도 주작해 달라고 한 건 아니겠지? 그것이 알고 싶다. 박창희 씨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밝힐 수 있다 해주시기 바란다. 참고로 인천편에서 성명준이 언급된 숫자는 10번. 이게 인천대장편이 아니라 마계 인천편이 맞는 건지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다. 그렇게 알뜰살뜰 쭉 빨리고 나서 성명준은 이렇게 버림받는다. 시즌2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것이다. 성공이 간절했던 기획대와 다르게 당시에 비슷하던 구독자도 이미 훌쩍 넘기고 편마다 몇백만 찍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그의 존재가 필요가 없어진 것을 넘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게 맞겠다. 인플루언서로서 제기 노리던 말 많고 탈 많은 성명준이 출연해서 떡상했다가는 괜히 민심 나빠질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용해 먹긴 했지만 애초에 정찬성이라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아니기도 하다. 또 성이 당시 시도하던 사나이를 찾아서 나는 좀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오디션 컨텐츠도 조금은 신경 쓰였을 것이다. 다른 강한 의심 포인트는 성명준이 좀트 참가자들과 스파링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원하던 느낌의 참교육 그림이 안 나올 것 같다는 견적이 나와서였다이다. 혹시라도 너무 잘해버리면 지금 양산 광인처럼 끌어안고 가야 하는데 여러모로 악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재밌는 건 시즌2 첫 번째 편을 돌감자 편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왜 그 중요하다는 첫 번째 편을 하필 콕 집어 중량급 유도가로 잡았을까? 응, 성명준 나오면 이런 그림이야.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그런데 막상 압도적 참교육 그림은 못 잡아낸 편이었다. 그렇게 돌감자는 양산 광인처럼 안고 가는 사람이 됐다. 그게 성명준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할 코조미겠다. 우연은 없다. 정찬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들고 온 이유는 셀럽이기 때문이다였다. 많이 궁색하다. 유명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바이럴로 갔다 쓰지도 그 덕에 억으로 끌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컨텐츠 취지와도 모순된다. 좀 친다는 양아치들에게 프로의 쓴맛 보여주고 될성 싶으면 키워본다는 건데 범죄인력 유명 대장 출신보다 잘 들어맞는 사람이 있나. 실제로 시즌1만 해도 여러 문제아들이 출연했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키우기, 아니 애초에 인연 맺기도 싫은 캐릭이었던 게 가장 클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키우기 감당 안 되는 사람이다 솔직히 말했던 것은 어땠을지. 자꾸 어떤 원칙을 먼저 제시하고 그 덕에 성공하고는 그의 환호했던 사람들의 단물만 쭉 빨고 버리는 행태가 계속되니 유감인 것이다. 좀트 시즌3 초 규칙 변경 선언 때 그리고 악화된 민심에 화들짝 놀라 급수정하긴 했지만 시즌 중 제주 피스톨, 우즈벡 좀비 때의 독한 향기는 이렇게 강한 예고편들을 깔고 있었는데 잠시 성명준이라는 비호감 캐릭이 싫어 그냥 넘겼던, 아니 심지어 잘했다 칭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도 뒤통수 얼얼해지는 경험에 놓일 수 있음을 이제는 깨달았을 것이다. 그게 원칙에 예외 암묵적 허용했던 자들도 받는 벌이다. 에헤이, 내 맛 하루 이틀 봐. 이번 편은 번외 편답게 정찬성의 사회관계 방식을 성명준이라는 빌런을 중심으로 보다 비즈니스 관점에 특화해 살펴봤다. 사실 둘은 일면식도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상호간의 암묵적 동의 속에 서로가 바이럴의 혜택을 봐왔다. 그리고 그 시작을 어쨌든 코조미 텄다. 그런데 좀트가 대박이 터지며 이 비즈니스의 맥 또한 코조미 먼저 끊었다. 필요하면 떠났다가 다시 찾아오고 불안정비라는 선수를 만들어주시고 인간 정찬성을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준 코리안 탑팀 선생님들에게 진심 감사합니다. 다시 버리는 코좀의 습관이 비즈니스에서도 다를 것 없다는 게 증명된 일이었다. 그래도 덕분에 성명준도 출소 후 망망대회에서 조회수 좀 빨았으니 윈윈이라면 윈윈이긴 했다. 그런데 보는 눈들이 생겨버리고 스케일도 커졌다 보니 코좀도 막 끊어버리기 눈치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원칙 변경이라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변명을 어쩔 수 없이 땡겼었던 건데 그래도 별일 없네. 역시 난 될 놈이다 해서 그 후에도 거리낌 없이 써왔다가 곳곳의 누수에 조회수 하락이 보여주듯 많은 추종자들도 떠나보내고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간간이 미천도 드러내곤 했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다소 냉혹하기까지 할 정도로 이해관계에 밝은 일련의 코좀 인간관계 전략들은 일각의 평가나 그의 뭔가 허술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그다지 일치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왔다. 잔머리하면 둘째가라며 서러운 사기전과자인 성명준도 한탄하게 만드는 능력 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Detective. 와이프 방패의 기대. 그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의 비인간적이거나 일관성 없는 측면을 쉴드 쳐온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시사점을 줄 것이다. 성명준. 우즈벡 좀비 관련 선택들도 100% 와이프의 입김 아래 진행됐다 생각하나 박영선은 처음엔 성명준이 누군지도 몰랐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그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영역도 있겠지만 결코 100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 말하며 이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알린다. 정찬성은 애초에 결혼 즈음부터 본인의 격투계 뿌리 인맥 대부분을 손절쳐온 사람이기에 이제 남은 인맥들 대부분이 비즈니스 관계라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명준 토사구팽은 많은 것을 암시해주는 사건이었다 할 수 있다. 하물며 힘든 시기 같이 걸어온 백승민, 박문호급 제자들도 과감히 쳐내는데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